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의 본문 말씀이 한번 거기에 나와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는 말은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 우리에게 막 그 피켓 들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막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증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그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도울 사람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우리가 딱 이렇게 만난다면 대부분 그의 스펙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월 혹은 연봉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배우자로 삼고 아 그와 이렇게 혼사를 이루어서 친척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회사에서 사람을 쓸 때에도 그 사람의 이력서를 봐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유유상종한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다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 소원, 아무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사람을 바로 이 연약하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학적부에 보면 암흑에는, 오영태기는 주의가 산만하고 그리고 의지가 박약하며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혼자 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일을 실행하면 결과를 보는 법이 없다.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힘들지요. 아주 그런 생활 기록부를 보면 선생님이 나를 어지간히 싫어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생활 기록부를 썼다면 대부분 아마 친구도 없고 그럴지도 몰라요. 하여간 거기에 보면 공부 시간에 주의 산만하고 그리고 그냥 의지는 박약해서 뭔가 결심해도 하루도 안 가서 금방 변하고 그리고 뭐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일을 시작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연약한 사람, 바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댈 거리가 없는데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 있었던 사람.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가 보니까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밤낮으로 막 자기의 몸을 돌로 찍고 막 벽돌로 찍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 소리 지르는 걸 보면 동네 사람들이 정신이 사나워. 무서워요. 무덤 사이에서 그러고 막 동네방네 막 산이고 이런 데를 막 헤매고 다니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을 그래도 밥을 제공하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러려니까 어느 한 곳에 있어야 가서 먹을 걸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라고 거기다 이렇게 묶어놨나 봐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쇠고랑이를 다 끊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동네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전혀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원로 목사님이신 오자 관자 석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던 교회가 있어요.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인풍리 태성침례교회. 그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용사들도 계셨고요. 많은 그런 그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들을 치료해달라고 가족들이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렇게 된 사람을 모시고 오면 바로 원로 목사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부흥집회를 가시니까 월요일 날 가셨다가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끝나서 오시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 이렇게 둬야 돼요. 어떤 경우는 뭐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토요일 될 때까지, 원로 목사님 오실 때까지 거기다 이렇게 좀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옆에 지키고 있어도요,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조그맣게 생긴 여자라도 남자들 청년들이 딱 붙어도요, 확 그러면 서너 명이 그냥 퍽 하고 나가 떨어져요. 아주 기운이, 이건 뭐 초인적인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앞 안에 그 한쪽에 그 밑으로 한 2층 깊이만큼을 깊이를 꼭 이렇게 파가지고요, 거기를 아주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도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귀신 들린 분들을 거기 계시도록 보관을 했거든요. 보관이라면 좀 이상하죠, 사람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모셨거든요. 근데 모시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내려간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게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사다리를 탁 올려버려요. 그럼 이제 누가 그 안에 있어도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 때만 사다리 내리고 와서 식사 제공하고 그 옆에 화장실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또 이렇게 거기 앉아 계시게 하고 이불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사다리 치우고.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사다리를 치웠는데 도망을 가요. 그게 2층 높이보다 더한데도 도저히 그냥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나중에 잡아가지고 다시 막 찾아서 잡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망갔냐고 물어보면 누가 사다리를 내려줬대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막 그렇게 와서 거기서 이제 또 막 기도용사들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여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막 자기를 학대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옷을 벗고 다니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걸 그냥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면요, 마귀가 방해가 많아요. 우리도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 가지 못할 형편이 생기게 하고 막상 가도 그 사람이 뭐 뭔가 막 바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자리에 없게도 되고, 교회 오시라 그러면 약속 꿀떡같이 약속을 따고 손목까지 걸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거나 깜빡 잊어버리고 깊이 잠들거나 그 전날 술 먹고 못 일어났거나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실 때도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고 가셨는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가치를 주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여기 한번 그 보실까요? 6절 한번 보겠어요.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아직 통성명도 안 했는데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이라고 벌써 알아보고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알아봐요.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들도 기도원을 해내. 그리고 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모를까요? 워낙에 많아갖고 이름을 대지 않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이 이 속에 귀신이 많아서 군대라고 그래. 군대. 그러고 나서 한번 계속 볼까요? 거기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누구에게로?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온전하게 하려고 돼지를 몇 마리를 죽인 거예요? 2,000마리. 그러니까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 쓸모 하나도 없는 사람, 미친 사람, 이 사람의 가치를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게 여긴 거예요. 돼지들도 참 불쌍해. 귀신이 딱 붙으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돼지들이 막 눈이 뒤집어지고 미쳤으면 막 물속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만 붙어도 돼지도 미칠 정도인데 사람에게 그 귀신이요 2,000마리 이상으로 막 군대가 집혀갖고 붙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울증 하나만 걸려도 온 가족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막 그 우울증에 조울증에 뭐 이상한 거 하나만 붙고 두세 가지만 붙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다고 여겨져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게 귀신 들렸던 여자, 더군다나 그 옛날에 여자는 가치도 없었거든요. 숫자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귀신 들려 쓸모없다고 내치지 않고 아마도 집안에서 쫓겨났지 몰라요. 시집 갔다가도 소방 맞고 버림받았을지 몰라요. 이렇게 된 아무 쓸모없는 여자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참 괜찮은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서로서로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연약해도 쓸모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께 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몹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못 쓸 사람이.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여자는 가나한 여자예요. 수로보닉의 족속에 속한 여자인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문제는 아니지만 내 자녀 문제 혹은 내 사랑하는 아무개 문제, 내 전도 대상자 문제, 친척 문제 혹은 나의 어떤 아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내가 보기에 저 사람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돕잖아요. 바로 이때 이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형편이거든요. 한번 이 여자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5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딸이 문제인데 이 여자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래요. 그 말은 그 딸의 아픔이 이 어머니의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이 같이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의 아픔이 다 내 아픔이고 그 자녀의 고통이 다 자기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아파서 쩔쩔매면 부모가요 아무리 박사를 받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소용없어요. 그냥 그 아픈 자녀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신데 그분은 옛날 특수부 검사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내 딸이 가출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저녁에 갔어요. 갔더니 그저 법원단지 있는 쪽에, 법원이 쪽 있는 그쪽 지역에 아파트인데 갔더니요. 집에 계신 게 아니라 아파트 그 경비실 있는데 거기에 추리닝 바람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녁 때 갔는데 그분이 특수부 검사예요. 근데 딸이 가출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그래서 가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더니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에 이런 거 있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대요. 자식이 저러니까 세상에 행복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아마 이 여자도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친척 문제, 자녀 문제 혹은 내 사랑하는 아무개 문제, 전도 대상자 문제, 내 문제 놓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것 같고 기도가 전혀 뭐 변화가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예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목사가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좋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응답이 늦어지거나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거기에 2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목사도 때로는 교인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주님께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기도응답 주셔서 저렇게 가슴 아파하는 아무개 집사님 편안하게 가서 집에 가서 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기도응답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옆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와.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참 주님이 이거 사람 상처받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그럼 여기 도움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말은 주님이 나 아무도 유대인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어긋장 놓는 것 같잖아요.
이런 말을 딱 하시면 이 말 듣고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그 여자가 가서 뭐라고 하는가 보실까요? 2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수 더 떠요. 처음에 말씀도 안 하세요. 두 번째 제자들이 옆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으니 나는 안 갈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러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하시는가, 와서 직접 면전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은커녕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갔더니 은혜는커녕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으려고 교인들하고 교제를 안 해. 혼자만 살랑살랑 교회 다니고 앉아서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싹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왜? 너무 아팠으니까. 너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이 그래도 힘든데 예수님한테 상처를 받아.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막 그냥 모르는 척하다가 막 나는 너한테 안 해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개라고까지 해요. 아우 이거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해줄 것 같으면 그만두지, 뭐 때문에 사람 이러냐고. 그래갖고 상처받으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그게 아니라 아이고 기독교 못 쓰겠구만 해갖고 절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그냥 종교생활 그만둬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시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특별히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옆에서 넷이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올 때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지요. 지붕을 뜯어내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 앞으로 침상을 달아 내렸더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이렇게 아주 개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이 여자 받아치는 능력이 대단해요. 이런 소리를 딱 상처가 되는 소리 듣고 속상한 소리 딱 들었을 때 그냥 입이 대빵 나오거나 지치거나 어깨가 축 처져갖고 상처를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딱 받으면 맞습니다 주님, 그래도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피로 개 같을지라도 주님 주시면 나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상처 줘도 아멘, 이 모든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다고 성경에 딱 나와서 그러는지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면 개들이 팍 뛰어갖고 그 자기 거라고 딱 주장을 해요. 아무리 주인이 먹다가 밥을 딱 흘리든지 뭘 흘리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거야 그래요. 그래갖고 주인이 주스려면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해요. 걔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 이런다. 땅에 떨어진 건 내 거야 이러고 이렇게 그 믿음으로 그걸 팍 돌파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식이 너무 연약해서 혼자 교회 못 와. 내가 봐도
사람 구실하기 힘들게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는 가장 최적기가 언제냐?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목사 얼굴만 보고 가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만 하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축복의 시간 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 없어서 연약해요, 귀신 들려서 연약해요, 병들어서 연약해요, 소망 없어 연약해요.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가지고 절절매는 그 베데스타에 있었던 그 사람 얼마나 연약해.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만나러 가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맹인인데다가 거지예요. 자기 이름도 없어.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지만 그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 아버지의 이름은 있는데 그 자녀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연약한데도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눈도 뜨고 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나는 연약한 건 아니지만 죄가 많아서, 나는 그렇게 교회에 업적을 쌓거나 남들 하는 만큼 못해가지고, 나는 겨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라, 아, 나 같은 거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뭘가 있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인데요 로마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 남들이 볼 때도 이 사람, 아이고 사는 게 왜 저렇게 살아? 막 사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죄가 많은 사람, 어디 내놓기가 두려울 만큼 참 그저 삶이 남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누굴까?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산 날려먹고 창기들과 놀아나고. 그런데도 그런 탕자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만나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유, 그러면 동성애자는 주님이 만나실까? 양성애자는 만나실까? 혹은 트랜젠더는 만나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리 동성애자든 뭐 그가 양성애자든 혹은 뭐 그가 트랜젠더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아, 여긴 동성애자는 못 옵니다, 동성애 아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안 줍니까? 저 옛날 인종차별이 있었던 미국에서 백인교회 앞에 유색인종은 출입금지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비정상적인 교회일까요? 그래서 어느 흑인이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유색인종은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울고 있었대요.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못 들어가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신가 봤더니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도 거기 유색인종이라고 못 들어갔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못 들어와,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안 돼. 교회에서 만약에 그러면서 가려가지고 너만 들어와라 이렇게 해놨다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그가 뭐 트랜젠더도 그 사람이 뭐 성전환 수술을 했든 상관없이 그래도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 같은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뭐 그러면 목사님 뭐 왜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 동성애 아웃 그런 거 하고 왜 데모하지요? 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법은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야 예수를 만나야 되지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수염이 난 자매예요. 이렇게 수염이. 그 자매의 꿈이 있다면 주민등록 뒷번호에 2번이 1번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남자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모든 사람이 그가 남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가슴이 없는 자매, 수염난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여자일 거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나는 사실은 여자입니다. 에이, 주변에서 놀란 거예요. 에이. 그리고 얼굴을 보면 수염이 아직도 나 있어요. 여자라고요? 네. 저는 제 꿈이 있다면 성전환 수술하는 게 제 꿈인데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낸 그 모습대로 살기로 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갖고 이렇게 거듭나는 건 순간이지만 그 다음부터 변화하는 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도 끊고 이렇게 변화하는 기간이 좀 지날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그 자매가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 딸을 변화시킬 정도라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나라는 이렇게 돼 있대요. 남녀가 결혼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사람이 결혼한다. 법을 그렇게 바꿨대네요. 그래서 거기에 성별 표시에 남녀 돼 있지 않고 남녀 옆에 기타 이렇게 돼 있대요. 기타. 남자에서 여자 그 사이에 성적인 자기의 그게 한 6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가슴이 있는 형제, 수염이 난 자매, 여자인데 자기가 숫 고향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자매,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렸을 때 그가 어떤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변했든 정신적인 질병을 앓든 경건하지 않아서 교회에서도 어우 꺼림직해.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지니까 어이구 이렇게 섬찟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형제한테 미안한데 나는 내 취향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 그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어. 그도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럴까? 아유 미쳤나 봐. 왜 나의 인생에 참견하는 거예요? 난 냅둬요 좀.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내두라니까 내 인생 왜 자꾸 끼어들려고 그래요?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인생인 줄 알지만 오해예요.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것이든지 마귀 것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래요. 성경에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너는 사탄의 것도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냅둬요. 이렇게 살다가 나 죽게. 그러면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마귀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이 신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바꾸지 아니하면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자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바꿔야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직 경건하지 않은 그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줬는데 뭘 아끼겠냐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8절 로마서 5장 8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이 확증이 뭐예요? 데모하셨다니까. 우리 앞에서 빛게 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얘야.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마. 병들어서 고통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 죽을까 봐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에도 잠 못 자고 괴로운 밤에 창문을 열고 혹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요 십자가가 쫙 동네방네 십자가가 있어요. 전에는 웬 교회가 이렇게 많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탁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바라본 십자가를 탁 보면 그게 교회 마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날 향하여 외치고 있는 사랑의 사인이에요. 사랑의 사인. 내가 널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았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버림받고 이 세상에선 아예 외면해버리고 영웅을 찾고 이 세상 온전한 사람 찾지 그렇게 죄인 누더기 같은 사람을 찾긴 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우리 주님이 대가 받고 주시지 않아요. 거저 주세요. 거저. 그 사랑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주님하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 큰 사랑이요,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한 번이 아니라 내 평생의 연이어서 계속 나를 압도하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 거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해도요, 그 염려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해결의 길이 내게 쫙 열려지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잔칫집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